그래, 무슨 칭찬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말인고. 생활 지침서를 이렇게 동선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게 다 우리 예조부님이 유필이죠. 그 요런 것도 아홉 가지 생각이 이게 다 이게 공손하라는 뜻입니다. 다 입의 거동은 가만히 있으면 눈의 거동은 단정하며 손의 거동은 공손하며 발의 거동은 무거우며 다 이런 건데 낯빛의 거동은 씩씩하여라. 여자지만 자기 생각을 충분히 옳은 생각을 떳떳하게 나타내면서 살아라 하는 낯빛의 거동은 씩씩하여라. 낯빛의 거동은 씩씩하여라. 참 멋진 말입니다. 네로라 하는 종과의 딸을 시집보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슴슴한 양념이 느리게 스며들듯 지혜를 다하길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내가 차리는 상이 어떤 상일까 좀 알고 싶더라고. 그래서 한의서도 이렇게 좀 뒤져보고 뭐 그거 저 인터넷으로 뭐 좀 뒤져보고 이랬더니까 하나같이 우리가 차리는 상이 전부 간 기능 보호, 숙취 제거. 이 댁에서 만드는 음식 중 숙취 제거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평평한 놋그릇에 식물을 얇게 두릅니다. 가마솥에서 뜨거워진 놋그릇은 식가루 갠 물을 이내 익힙니다. 술 마신 다음 날이나 술자리가 끝날 무렵 내는 음식, 장면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투명하고 아슬아슬합니다. 말할 수 없이 부드럽고 가녀린 칡으로 만든 면입니다. 오미자와 꿀을 탄 물을 칡면에 넣습니다. 술 잡수고 난 다음에는 그 숙취에 전부가 이게 좋은 재료예요. 오미자도 그렇고 꿀도 그렇고 식가루, 갈분도 그렇고. 예, 그 옛날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과학적으로 연구는 안 했을 텐데 그 오랜 경험이겠죠, 그죠? 경험만큼 훌륭한 학습은 없습니다. 송죽 두견주와 어울리는 장령 조씨 가문의 주안상이 차려졌습니다. 오랜만에 왔지. 네. 언니야. 공부했어? 이래저래 공부했지. 정말 그 4학년인데. 맨날 언니 뒤면 졸졸 따라다녔지. 안경 쓰고 아주 귀여웠어. 근데 언니 뭐 이렇게 많이 차렸어? 응? 이거 신설로. 아직도 평소에 못 먹어보던 건데 오늘 시컷 먹겠는데? 나는 옛날 할아버지가 그 소주에다가 그 생채? 생채 드셨던 거 생각나요. 그 막걸리 주전자 화로에다가 올려다 데워가지고 드셨던 거 뭐 이런 거. 저 앞에 도랑뚝에 가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여보게 여보게 한잔하고 가게. 그래가지고 술잔하고 뭐 생채 이런 건 할아버지 방에 언제나 아주 비상 빛이 해놨어. 그때 이야. 어이, 뭐였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술과 안주가 차려지니 가족들이 모입니다.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아, 맛있다. 근데 하여간 변함이 없어서 이게 좋아요. 이게 항상 같은 맛이에요. 보통 술 먹는 사람들은 단맛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단술을. 근데 단맛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소량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뭔가 하여간